가슴을 울리는 러브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영화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스타 박혜진, 이영하 씨 주연의 영화 설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혜진, 이영하 씨, 비주얼도 최고이지만 이 순수하면서도 가슴 아픈 연기력은 또 얼마나 뛰어난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영화 설애 만나보시죠. 고마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랑, 여러분은 만나셨나요? 어릴 적 아빠를 잃은 아픔이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조향사 선미와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은 수영선수 만년 후보생 상우. 어느 날 상우가 술에 취해 임사불성된 선미를 우연히 구해주면서 이 둘은 마치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종잡을 수 없어요? 전화라도 좀 하고 오던가. 결과 나쁘지 않아. 좋아. 뭐해, 안 들어와요? 들어가. 들어가야지. 화이팅! 아내분이세요? 상우 친여동생이에요. 상우 여동생이니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나 안 아플게요. 그런데 선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랑하는 사람 상우를 위해 그와 연을 끊으려 하지만 상우는 선미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는데요. 이런 남자 어디 또 없을까요? 우리 작은 손 절대로 놓지 말자. 영화 설의 메가폰을 잡은 김정권 감독은 지난 2008년 차태현 주연의 영화 바보, 그리고 2000년 유지태 주연의 동감 등 대표적인 감성 멜로물을 탄생시킨 주인공인데요. 영화도 그렇지만 설의 삽입곡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해의 신곡 꼭꼭 뮤직비디오가 엠넷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연일 화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정화되는 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죠. 추운 겨울 가슴을 뜨겁게 울릴 감성 멜로 설애로 2015년 새해 훈훈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 약속. 응? 꼭꼭 우리 나이가 더해 가도 꼭꼭 헤어지지 말자고. 안타깝게 됐습니다. 꼭꼭 검사 결과 환자께서 현재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단됩니다. 꼭꼭 나주막히 속삭이다가 꼭꼭 나를 지켜달라고 꼭꼭 엄지손가락 대고 꼭 누르던 너와 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 하듯 사라져간 너 왜 나를 떠났니 이렇게 하면 나타나 줄래 이제 숨바꼭질 지겹다 그만하자 이러지마 나 못해 어떻게 그래 당신 바보야? 네 모습 보고도 모르겠어? 그리고 뭉치네
이거 찍는 순간 우리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평생. 알았어. 너를 기다린다고 고 고 스치는 바람결에 내 마음이 전해지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 하듯 사라져간 너 왜 나를 떠났니 이렇게 아픈데 하나 둘 셋 하면 나타나 줄래 안 아플게요.